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충북 오늘은. 네. 자, 이번에는요, 전라남도 담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담양에서는 생태 인문학을 접목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예쁜 정원, 특별한 박물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쁘게 핀 꽃도 한번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 속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담양으로 가보시죠. 좋다. 오늘 저의 여행지는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담양입니다. 이 담양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명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담양에 이런 곳이 있었어? 너무 아름답다. 와, 이거 완전 비밀의 정원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담양에 오면 새로운 명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비밀의 정원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그 자연하고 가장 이렇게 가깝게 어우러지게 만든 말 그대로 비밀의 정원입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실까요? 예. 어디로부터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길도 너무 예쁘다. 와. 벌써 이쁜데도 꽃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은데요. 꽃에 이게 진짜 한 가지 꽃들이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조화롭네요. 제가 이것을 조성할 때 되게 어떤 색감의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성하실 때라는 말씀은 선생님께서 여기를 만드신 건가요? 예, 직접 지금 한 13년 동안 이게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진짜 사실 담양하면은 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런 정원이 있을 거라고는. 실은 처음에 이제 조성을 할 때 그 외부에 좀 알리지도 않았고, 조성을 하고 나서도 알린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왜 담양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꽃과 나무 또 정원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좀 멋진 정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좀 다른 곳에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정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진짜 성공하셨네요. 오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만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정원을 쭉 둘러보니까요, 몸과 마음이 좀 복잡해질 때, 생각을 비우고 싶을 때 조용히 와서 힐링,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마음껏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시원하다. 담양의 두 번째 여행지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라고 하던데. 이 근처 어딜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담양에 새로운 박물관이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박물관이죠? 여기는 담양 곤충 박물관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곤충에 대해서 공부해. 저 같은 어린 친구들이 오는 그런 곳이군요. 네. 저는 여기 오니까 6살이 된 것 같아요. 6살 예쁜 어린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뭐부터 볼 수 있을까요? 이쪽에 곤충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부터 봐볼까요? 그럴까요? 자, 다리는 왼쪽의 세계에 오른쪽 세계에서 다리는 전부 6개가 달려있어요. 곤충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는요. 네. 이거는 참나무 텃밭을 발효시켜 놓은 거예요. 이 안에를 찾아보면 장수풍뎅이 애벌레들을 찾을 수 있어요. 뭐 있다. 조금 있으면 번데기 방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 방을 지어서 두 달 안에
성충이 되는 거예요. 장수풍뎅이 수컷이에요. 저 실제로는 처음 봐요. 근데 진짜로. 자, 다리 몇 개죠? 다리 여섯 개요. 아까 처음에 배웠죠? 다리 여섯 개. 곤충 맞습니다. 네, 와, 멋지게 눈으로 보니까 와, 진짜 멋지다. 장수풍뎅이는 히미스에서 장수래요. 오래 살아서 장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미스에서 장수예요. 오래 살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성충이 되면은요. 네.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죽어요. 오, 생각보다 오래 못 사는구나. 것처럼 되게 재밌네요. 네. 여기는 근데 다 살아있는 애들 같은데? 여기는 살아있는 파충류를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오는 제일 인기가 좋은 애가 이 네오파드 육지거북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네, 한번 만져보겠어요? 만져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만져볼 수 있겠다. 도전! 나무에 나이트 있잖아요. 네. 거북이도 나이트가 있어요. 우와, 이게 지금 다 그렇죠. 보이는 결들이 나이트인 네네, 거예요? 네네. 우와. 껍질이 나이트예요. 그래서 네. 이 거북이는 적어도 30살 이상이에요. 어머, 오빠네, 오빠. 오빠, 여기야, 오빠. 오, 잘 온다. 오빠, 여기에요. 아니, 그쪽 아니고 여긴데. 여기. 사람 좀 가리네요. 만져보시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만지면 될까? 두 손으로 이렇게. 아, 이 위에서 아직 초등학생처럼. 우와, 우와. 그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촉감이 좋네요. 지금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이 아이가 지난주에 허물을 벗었어요. 아, 네. 잠깐만 들고 있어 보시겠어요? 우와, 씩씩하다. 어쩐지 네. 결이 비단결이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헤매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곤충박물관에 오셨으니까 우리 곤충 표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본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이들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수명을 다한다 그랬어요. 썩지 않도록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해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네네. 살아있는 애를 잡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죽은 아이들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다. 어렵지도 않고 네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요. 네, 아이들은 참 좋아해요. 이걸 이대로 갖다가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자랑도 하고. 하지만 여기 오는 아마 관광객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곤충들도 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특히나 추억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즐거워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가족들이랑 또 한번 와봐야겠는데요. 네, 이 담양에 저런 매력이 있었군요. 이 사실 담양이 어떤 곳일까 궁금했었는데 그 아까 정원 있었잖아요. 이 꽃의 색깔까지 생각하면서 꾸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무언가 일상에 지쳤을 때, 무언가 쉼이 필요할 때 한번 쑥 둘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곤충 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뱀. 아, 드실 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네. 보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곤충부터 파충류까지 다양한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천년 생태 도시입니다. 담양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